메이트 여러분, 일상을 지내다 보면 가끔씩 무언가가 그리울 때가 있는데요. 메이트 여러분들은 그럴 때 생각나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먹었던 음식들이나 어린 시절 배경, 그리고 친구들과 보냈던 시간 등이 있죠. 저는 친구들과 연락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하거나 놀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 반으로 놀러가서 같이 얘기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요즘에는 만나기 어렵기도 해서 그런지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립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지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메이트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소울메이트도 그리울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소울메이트가 그리울 정도로 더 재미있고 더 사이좋게 지내고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의 소울메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오프닝 멘트는 아일리언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모가 제가 어린아이 때 밥을 떠먹여줬던 게 생각나요? 이모가 밥을 떠먹여주셨어요? 잘 많이 친했나 보네요. 하이 제이든 살라미랑. 'Very beautiful. What is beautiful? 내게 맘이 있더니 아무도 모르는 얘기. Yes, happy Friday. What are you doing now? Hello, 비유니. 안녕, 띠리 왔담. 순간도. I'm thank you from Iran. Thank you, 아살 도세타람. 금방와 토시야. 나니 오시마스카. 금방와 쿠아마사쿠라. 하이 알. 안녕하세요 명무인님, 모두 어서오세요. 하이 웽웽, it's good. How's your weekend? 저는 부모님이 바쁘시고 했을 때 친언니 업고 다닌 게 생각나요? 친언니를 뱀님이 업으셨다고요? 안녕하세요 온님, 전 추석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미묘미묘해 다음에 틀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져서 절대 비밀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딱 어울리네. 아, 언니가 저를 업고 다녔다고요? 언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디로 가셨어요? 하필 오늘 회식이라 꼬들목살 먹으러 갑니다. 못 들어서 아쉽네요. 집 가서 제방 들어야. 회식 다녀오고 나서 차분히 들어주세요. 대장님, 어제 말씀하신 오징어 게임 다 봤네요. 저도 어제 VA 끝나고
9화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DP 봤어요. DP. DP 꽤 많이 봤는데 지금 6화까지 본 것 같은데. 5화인가 6화인가? 6화까지 본 것 같아요. 언니 밖에 가면 꼭 챙겨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만 말해보자면 가장 필수는 휴대폰이죠. 당연하겠지만. DP는 어땠어? 재밌었어? 다들 재밌다고 해가지고 막 강추하셔서 봤는데 네, 저는 좀 집중은 잘 됐어요. 재미없으면 이게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냥 그것만 딱 보고 있을 때? 근데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DP가 더 취향이 맞더라고요, 오징어 게임보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노브레인 형님들과 합동 공연 보면서 러블리즈 팬 되었어요. 아, 정말요? 노브레인 선배님들 팬이신가? 안녕하세요. 보조 배터리도 들고 다니시나요? 아니요, 전 보조 배터리 없어요. DP 군대 드라마 아니에요? 맞아요. 언니, my weekend is good so far. Are you having a good weekend now? Thank you, Andy. You too have a good weekend. 언니 혼자 집에서 살면 외롭다고 느껴요? 저 서울에 있을 때요. 외롭다고는 잘 안 느껴요. 그냥 혼자 서도 계속 뭘 하는 스타일이라서. 가족들이 보고 싶긴 하지만 외롭다고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김피탕 먹어봤는데 듣던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맛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김피탕 먹어본 적 없어요. 근데 어떤 맛인지는 알 것 같아, 조합을 보면. 깔피를 하도 틀어달라고 하셔가지고 틀게요. 하이 시타. 안녕하세요 보선님. 하이 브랜즈. You are always so kind to international mates. Thank you. 하이 히브님. 저도 책갈피 좋던데 가사가 완전 시예요. 가사가 시 같네요, 들어보니까. 제목도 책갈피고. 책갈피가 되게 지금 이 말하는 화자가 책갈피인 거잖아요. 신기하다.
私韓国の学校に入学したいです。해석을해보자。私韓国の한국의학校に학校가뭐더라화자가책갈피인지는몰랐어요책갈피잖아요지금이말하고있는게나혼자남아있어요그대가언제라도다시펴볼수있도록언니는막창좋아하시나요저요막창을딱한번밖에안먹어봐서잘기억이안나요맛이아책갈피를끼워두는게아니라화자가책갈피였어요그런거같은데요기다려요 Here I am 나여기있다멈춰진시간속에기억해요난이곳에늘이렇게토이스토리에서장난감들이주인을기다리는그런느낌이겠네요그쵸이거들으니까책갈피못쓰겠어요닥터페퍼요닥터페퍼틀어드릴게요 Believe in my mind, Dr. Pepper. 닥터페퍼아이제이노래들으면그무대가먼저떠올라그게진짜춤의장점인것같아요노래를더좋게만들어줘춤이헬로원들 What are you doing now? 이거들으니까닥터페퍼못마시겠어요이노래가사의뜻은모르겠지만누구노래예요닥터페퍼는굉장히많은분들이참여하셨어요 CL 선배님말고는다외국분이신것같은데요하이가비여기는그앞에훅부분이진짜좋다이부분이제하이멜라니What type of hip hop do you like? I like. I like all hip hops. Hello, Grace. 아, 닥터페퍼가 되게 달콤한 체리 맛이에요? 그렇구나. I like Iranian fans. Meditate. 안녕하세요모디런님헬로러미쌤소울이안마셔봤어네저닥터페퍼한번도안먹어봤어요I put it on
Lonely. I'm good. How are you, Wonder? 저도 안 먹어봤어요. 닥터 페퍼를 그냥 일반 마트에서도 파나요? 많이? 난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일인. 저도 본 적이 없네요. 아, 체리 콜라로 보면 된다고요? 자판기에 많이 있어요? 언니 샤인머스캣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죠. 저 어제도 먹었어요, 샤인머스캣. 저는 체리 좋아해서 닥터페퍼 먹어보고 싶네요. 체리 좋아하시면 좋아하시겠다. 어긋나도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네요. What's the time in Korea? It's 5:48 PM. 호불호 음료일 것 같네요. 맞아요. 호불호 음료들이 몇 개 있죠. 소래눈, 제자와, 아침 햇살. 이런 거, 호불호 있는 음료들. 저 좋아하는데 전 소래눈도 안 먹어봤어요. 올라야미 하이 나히. 언니 where are you now? I'm home. Where are you, 멜라니? 대자와는 더울 때 마셔서 그런가 한번 마셔볼만 하던데. 저도 대자와는 좋아했어요. 대자와가 밀크티 아닌가? 홍차 맛? 시모 아이시테루 사쿠라. 헬로 제인. 예스, I'm having a good day. How about you, 마거니? 언니, I'm good. 언니, have you eaten? Yes, I had. What did you eat, Ishita?
Why am I amazing? Te amo for 발라드의 연속이네요 오늘은. 그러게요, 랜덤 재생이 났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즐거운 토요일이에요. 맞아요, 토요일이죠. 오늘 다들 뭐 하시나요? 토요일인데 오늘 날씨에 맞춰서 선곡이 되는 걸까? 오늘 날씨요? 오늘 날씨 맑은데요? 흐린가요 거기는? 너무 좋은데 선곡들이. 오늘 오랜만에 하루 종일 게임하고 놀았네요. 무슨 게임 하셨나요? 조금 전까지 자고 있었어요. 소울메이트 놓칠 뻔했어요. 주말이라 낮잠 자셨군요. 저는 TV 보면서 있어요. TV 뭐 보시나요? 언니 나중에 하고 싶은 염색이 있나요? 저요? 저 하게 된다면 핑크색이나 아니면 발레아주 하고 싶어요. 아니면 백금발. 아니면 시크릿 투톤. 이 정도 하고 싶네요. 발레아주가 뭐예요? 발레아주가 그 약간 브리트처럼 중간중간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전체적인 검은 머리인데 중간중간에 염색한 거. 항상 곁에 있을게. 백금발 의외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지금은 약간 머릿결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전 낮에 비대면 수업 듣고 설매 전까지 낮잠 잤었네요. 주말이라 낮잠 잔 분들이 많으시구나. 사랑해 쭉 응원하고 있어 일본에서. 아리가또 묘온. 오늘은 솔봇이 가을 타는 게 확실해졌네요. 가을 타고 있었어 솔봇이. 소울이는 어떤 머리색도 다 잘 어울릴 거야. 고마워 일로야. 너도 그럴 것 같아. 저 오늘 운동 갈게요. 무슨 운동 가시나요? 저녁 먹고 운동하려고 나왔어요. 산책하시나요? 언니 힐링 가족극 좋아하잖아요. 8시에 하는 KBS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언니 취저일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거 광자매 끝나고 하는 거죠?
드릴게요. 테니스도 은근히 진짜 운동 잘 된다던데. 달리와 감자탕도 재밌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건? 달리와 감자탕? 퇴근길인데 배가 너무 고파요. 집 가서 얼른 밥 드세요. 오늘도 직접 만들어 드시나요? 폴, how are you? 오전에 비 맞으면서 운동했더니 자도 자도 피곤하네요. 왜 비를 맞으면서 운동을 하셨어요? 늦 여름에서 가을 되니 드라마 재밌는 거 풍년이네. 원래 가을 되면 더 재밌는 드라마가 나오는 건가요? 오늘은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나 집안일하고 나서 듣는 솔메라니 너무 좋습니다. 진짜 다들 주말에 잘 쉬신 것 같아서 좋네요. 마트 가서 만두 사가야죠. 맛있게 해서 드세요, 백 선생님. 오전에 비가 왔나요? 그러게요. 어디에 비가 왔지? 경북에 비 왔었어요. 본가 안 내려가고 자취방에 남았어요. 대전에서 처음 맞는 주말이네요. 어떠신가요? 처음 맞는 주말이. 날씨 소식은 솔메로 자주 접하네요. 여기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날씨를 알 수 있어요. 생각보다 밥 뭐 먹지 고민이 크네요. 아, 그러시겠다. 그럼 직접 만들어 드시나요? 혼자 있으면? 언니 명절 후유증 같은 거 없었나요? 네, 저는 없어요. 언니 오징어 게임 봤어요? 네, 어저께 1화부터 끝화까지 다 봤어요. 안녕하세요, 곱창님 또 오셨네요. 오늘 두 번째.
언니 어떤 날씨를 좋아하세요? 저는 맑고 시원한 선선한 날 좋아해요. 몇 학까지 있나요? 9학까지 있던데요? 고빈다. 유행 따라가기 힘들어요. 디피가 유행이라 다 봤더니 수우파가 유행이라고 해서 또다 봤더니 이제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래요. 그럼 이제 오징어 게임 보실 차례다. 그두개다 보셨으니까. 그래도 꽤 빨리 따라잡으시는데요, 유행을? 와, 쏠님 몰아서 보시는구나. 전 수우파 보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재밌죠? 그쵸, 재밌죠. 저도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다가 1화부터 정주행하고 완전 빠졌었죠. 날이 시원해지니까 바다 음식이 땡기네요. 얼큰한 조개탕 먹고 싶다. 아, 따뜻한 게 먹고 싶으시구나. 언니 막창 먹고 있는데 여기 노래가 옛날 노래로만 구성이 돼서 추억 팔이 중이에요. 지금 트러블 메이커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 옛날 K-pop 위주로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슈아, nice to meet you. 수우파 보고 있으면 내적 댄스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같이 추세요, 집에서 보면서. 언니, are you tired? No, I'm not. Are you tired? 그 말로니? 뱅쿄 무즈카시데. 아나타와 데키루. 저에겐 소울메이트가 유행. 와, 감동이에요. 넌 내게 목욕값을 줬어, 님. 닉네임도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네요. 트러블 메이커가 2011년에 나온 노래구나. 10년 전 노래네요, 벌써? 운동하고 씻고 저녁 먹고 왔어요. 피곤한데 기분은 좋네요. 운동하고 씻고 났을 때 진짜 엄청 개운하죠. 기분 좋고.
저녁까지 드셨다니 오늘 하루 일 다 끝내신 기분이겠다. 진짜 이제 푹 쉬시면 되겠네요. 내일 또 일요일이니까. 일하고 있어요. 이태원에 있는 매장인데 손님들이 많이 오시네요. 우와, 어떤 매장인가요? 곱창집이신가? 닉네임이 곱창 좋아이신 걸 보면? 나마스테 아니타. 아, LP 가게예요? 가장 좋아하는 LP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띠아모 유이. 오늘따라 초록미실 음료수가 너무 맛있어서 인터넷으로 30개 충동 구매했어요. 너무 좋아? 초록미실 그거 조성모 선배님이 광고하셨던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그대연님. 와, 오늘은 디안젤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러블리즈 LP도 보고 싶어요. 디안젤로 저 좋아했던 노래 있는데? 브라운 슈가가 디안젤로 노래였나? 안녕, 니뚜. 하이, 파이스, 하이, 파스리아. 전 엄마가 담가주신 거 매실 원액 타먹는데 진짜 사먹는 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엄마의 그런 정성과 사랑까지 담겨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죠. 나마스테 미낙쥐. 굿나잇 리즈. 땡큐. 집에서 담근 매실 음료는 원하는 만큼 진하게 먹을 수 있죠.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으니까. 나마스테 파뚜. 언니, what's your favorite food? I like fresh food and... light food. 매실 맨 처음에 물에 타먹는 건 줄 모르고 원액 마신 적 있는데? 엄청 달지 않나요, 원액은?
매실 저는 소화 안 될 때 먹은 적 있어요. 소화 안 될 때 다들 매실 한 잔씩 마시잖아요. 소울이도 매실 좋아하지?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매실 청 요리에 자주 썼던 것 같은데. 저는 요리를 하면은 네, 그 엄마가 주신 매실청은 항상 넣어요. 매실 원액은 요리할 때 써도 좋고 물에 타서 마셔도 좋죠. 근데 제가 진짜 비교해서 해봤을 때 진짜 매실청을 넣으면 안 넣었을 때보다 훨씬 감칠맛이 생기더라고요, 진짜로. 뭔가 요리에 감칠맛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매실 음료수 좋아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매실 음료. 맞아요, 감칠맛이 생겨요. 그냥 설탕 대신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요리가 신기한 게 재료를 따로 먹으면 잘 모르겠는데 요리해보면 뭔가 새로운 맛이 나. 맞아. 매실청을 넣어도 매실 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요리가 좀 더 맛있어져요. 신기한 게. 오미자 주스 굳고 싶습니다. 오미자도 맛있죠. 오미자도 직접 만든 거 있는데 저희 집에. 하이 모하. 오늘도 이렇게 소울메이트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리너스였다. 맞아,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있죠, 저희. 헬로, 클레어. 바이가 이렇게 짓지 말고 지금 전 매실청 말고도 생강청, 유자청도 좋아해요. 그건 겨울에 따뜻하게 먹기 좋겠다, 차로.
네, 실총 우유에 타 먹으면 어떨까요? 갑자기 궁금했대요. 매실 우유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실 우유라는 게 뭐 그렇게 먹으면 매실 우유가 되는 거죠. 편의점에서 매실 우유 본 것 같아? 매실 우유가 있나요? 해볼까? 매실 우유를 파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만들어 드신 분은 있다. 오늘 점심에 연정식 먹었는데 누나도 연정식 좋아하세요? 연정식이 뭐예요? 언니 막창 다 먹고 집 가는 길이에요? 엄청 빨리 드시네요. 몇 분 전에 드시러 간다고 한 것 같은데? 알코카요 필리핀. 맛있는 요거트 됩니다. 엄청 맛있다요, 달달하고. 아, 우유에 매실액을 넣으면 맛있는 요거트가 된대요. 오, 신기하다. 그 연잎밥이랑 연근으로 만든 요리 코스로 나온 정식이에요. 오, 안 먹어봤어요. 탄산수에 매실총 타면 매실 탄산음료 같은 게 되는데 꽤 맛있다요. 맞아, 그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그냥 탄산수에 매실총 넣어 먹기도 하고 오미자 넣어 먹기도 하고 그렇던데. 매실액기스 넣으면 요거트처럼 걸쭉해진다네요. 그니까요.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오미자는 진짜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저는 전 좋아해요. 누나 조각달 안 나왔으면 신청할게요. 다음 곡으로 틀어보겠습니다. 오미자 맛있어요. 소울이도 탄산수 좋아해? 탄산수 안 먹은 지 꽤 됐네요. 마지막으로 탄산수를 먹었던 게 1년 반 전 같아요. 언니 미숫가루 타 먹어봤어요?
네, 살면서 타 먹어본 적 있죠? 근데 되게 오래됐어요. 'Understand what she's saying.' We have subtitles in here. Choose your language. 오늘은 실시간 언어가 무지 많네요. 어, 뭐뭐 있어요? 전 안 보여가지고. 좋아하나요? 예를 들면 녹차요. 네, 차 좋아해요. 항상 운동할 때 차를 따뜻한 차를 가지고 합니다. Hi, Vidisha. 언니 집 들어가면 다시 누워있는 생활을 해야겠어요? 이제 집 가시나요? 진짜 딱 밥만 먹고 들어가시는군요. 혹시 히비스커스 차 드셔본 적 있으세요? 네, 먹어본 적 있죠. 아니라 따뜻한 차를 드시는군요. 네, 운동할 때는 따뜻한 거 마셔요. 밖에서 할 게 없는 지역이라 집에서 솔매 듣는 게 더 재밌어요? 어딘데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운동할 때 따뜻한 우엉차 마시면서 하면 좋아요. 커피나. 맞아요.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I don't understand what you are saying.' Please turn on subtitles. 돼지감자 말린 거 처음 끓여 먹어봤는데 구수하고 좋더라고요. 맞아, 돼지감자 차도 있잖아요.
돼지 감자는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이 특히 좋다던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돼지 감자 차가 많이 있구나. Good afternoon, Rachel. 이렇게 한 시간이 되어가네요. 진짜 시간 빠르다. 한 시간 됐어요. 예전에 자스민 차에 한창 빠졌을 때 하루에 한 번씩 꼭 한 잔씩 마시고 잤었는데 조만간 또 사야겠네요. 어, 자스민 차 마시고 자면 약간 잠에 좋나? 이완이 되나요? 돼지 감자 넣고 밥도 하시던데? 우와, 그렇게 해서 더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매일매일 들어오는데 5시 반만 되면 이상하게 항상 설레는 것 같아요. 소통할 게 기대가 돼서 그런가 봐요. 언니 집에 들어와서 누웠어요. 되게 가까운 곳으로 가셨나보다. 빨리 도착하셨네요. 오트밀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트밀이 귤이죠? 효과 생각 안 하고 그냥 페트 음료로 있길래 우연히 사 마셔봤다가 괜찮아서 티백으로 사서 마셨던 거였어요. 아. 자스민차요? 돼지감자차도 페트 음료로 있던데 전 그래서 알았어요. 들으면서 일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왔다냥. 안녕하세요, 사랑둥이님. 오늘 저희 집에 엄마가 오셨는데 항상 5시 반만 되면 소울님한테 1순위 밀린다고 질투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같이 들으시면 되겠다. 언니, 저는 요새 콤부차 먹어요. 올리브영에서 팔길래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번에 두 박스나 더 사왔어요. 올리브영에서 혹시 노란색인가요? 어머니도 같이 들으시는 걸로. 같이 드립시다. 저도 콤부차 먹어본 적 있어요. 콤부차 이후는 뭐지? 비디샤, how are you? 저도 있어요. 네, 레몬 맛도 있고 베리 맛도 있는데 저는 베리 맛 먹고 있어요.
달던데 콤부차? 맞아, 그 약간 만들어져서 판 콤부차는 달더라고요. 뭔가 단 성분이 들어갔나 봐. 완전히 그냥 그런 차는 아니고 뭔가 가공한 것 같아요. 콤부차가 뭐야? 처음 들어봐? 아, 진짜요? 콤부차 요즘 많이들 마시잖아요. 설탕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성분이 들어갔을걸요? 뭐지? 콤부차요?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콤부차 효능. 아. 콤부차는요, 할리우드 스타들이 즐겨 마시는 건강 발효 음료래요. 유산균 12종과 프리바이오틱스 함유. 아, 유산균이 함유돼 있고, 유산균이 들어있는 거네요. 그래서 건강차래요, 건강차. 그대 얘기 아까 나왔고. 무튼 대표적인 거는 유산균이라고 써있어요. 프리바이오틱스랑. 하이, 삭쉬. 프로바이오틱스도 들어있구나. 프리바이오틱스. 하이 카우이. 처음 들어본 건데 건강에 좋은 건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물 안 먹는 사람이라 이런 거라도 타 먹어야 물을 먹어서 먹고 있어요. 물을 그냥 냉물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발포 비타민 타서도 드시던데. 쏠님은 목 건강을 위해 따로 챙겨 마시는 게 있으신 적 있어요? 아니요, 목 건강은 사실 뭘 안 먹어야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맹물. 맹물이 제일 나은 것 같고. 왜냐면 아무 이물질이 없으니까, 맹물에. 저는 장 건강 좋아지려고 청국장 가루에 매실청, 발사믹 식초 섞어서 먹어요. 그거 그냥 수저로 떠드세요?
맹물이 좋긴 한데 많이 마시기 힘들어서 저는 맹물도 좋아해요. 소우랑 건강 음료 중 맛있게 먹은 거 있어? 건강 음료? 건강 음료가 어떤 게 있죠? 저는 맹물 많이 마시는데 다이어트 하려고 저녁에 배고플 때 물을 많이 마셔요? 그럼 배고픔이 사라지나요? 내가 알기로는 탄산수도 탄산 먹는 효과라네요. 똑같이 이가 부식된다고 들었네요. 아, 진짜요? 나도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끊었다요? 그런가요? 원래 가장 좋은 음료는 물이라던데 그렇겠죠? 물이 제일 좋다요. 그쵸? 와, 비타민 먹어야 하는데 덕분에 기억났네요. 먹고 오겠습니다. 물도 과다 섭취는 안 좋다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뭐든지 다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나도 먹을 게 있었는데 먹어야겠네. 자, 지금 다들 드시고 있는 비타민이 있다면 깜빡하신 분들 다 드시고 오세요. 맹물도 자꾸 마시다 보면 맛있어요. 전 하루 2리터 이상 마시기 몇 년째 실천 중입니다. 그럼 매일매일 대규모 아까 나왔어. 그럼 매일매일 2리터 이상 드세요? 물을? 어때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진 점이 있으세요? 그거 하고 나서? 근데 뭐든지 진짜 자기한테 맞게 그리고 적당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솔메이트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비타민 챙겨 먹을 시간입니다. 전 홍삼 먹어야겠어요. 하이 브루네이. 전 뭔가 공부하다 보면 물을 많이 마시게 돼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청주에는 탄산 목욕탕도 있어요? 아, 그럼 그 몸을 담그는 물이 탄산으로도 있는 건가요? 사랑해요 언니. Thank you, Felix. Me too. 초정 탄산수가 청주 초정리에서 나는 그냥 자연수인데 거기는 약수터도 탄산 목욕탕도 탄산이에요.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우와, 무슨 원리지? 그러게요. 스테은 아까 나왔고. 다들 뭐 하시나요? 내일은 뭐 하세요, 다들? 일요일인데. 퇴근 중입니다. 아, 오늘 출근하셨군요. 하이 아리스,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어요. 벌써 누우신 건가요? 시유 편의점 갔다 왔어 방금. 뭐 사셨어요? 내일까지 오징어 게임 보려고요. 계속해서 유행을 따라가고 계시군요. 내일은 빨래 돌리고 집안 청소 좀 하려고요. 춘천에서 상경 중이에요? 춘천? 춘천에는 왜 가셨어요? 학생이 학습지 없어졌다고 해서 내일 수업해야 됩니다. 아, 수업이 내일로 밀리셨군요. 지금 봤네요. 리다님 너무 예쁘신 거 아니에요? 아마 그게 찾다 뮤비 비하인드 사진일 거예요. 아이 hope you have a great day too, Arwin. 내일은 시장에 가서 바다 음식을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바다 음식이 땡기시는구나.
칭찬이 외갓댁이라 오랜만에 얼굴 뵙고 가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오늘 소울이 사진 다운받아서 배경화면 바꿨어. 뭐로 바꾸? 어떤 사진이죠? 무슨 사진이지? 하트 해봐 나이스 위켄드. What will you do in your Sunday? 저는 내일 온라인 수업 생중계합니다. 촬영하시는 거 하시는 거죠? 춘천이라면 닭갈비에 막국수? 그쵸, 춘천 닭갈비 유명하죠. 하이 모희. 저는 지금 썸네일이 휴대폰 배경화면입니다. 아 진짜요? 우와 저로 해놓으셨네. 막국수 전문점에서 파는 막국수가 진짜 맛있는데. 맞아 진짜 맛집은 딱 진짜 자기가 자신 있는 메뉴 그거 막 딱 하나만 팔잖아요. 완전 그 한 메뉴에 헬로우 모하데스 곰바와야스 나니 오시마스까? 엔딩 멘트 써보고 싶은데 V의 팬 게시판에 올리면 되나요? 네! 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내일도 출근이네요. 주말에 출근하시는군요. 대신 평일을 쉬시나요? 오늘도 맑음이 오늘 첫 곡이었던 것 같다. 쇼핑센터에 갔었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오, 일본의 쇼핑센터라면 돈키호테? 헬로 조던, 나이스 투 미트 유. 마이니치 소울메이트 데 소울상니 아이들의 신데이즈. 아나타와 소울메이트 오 스키데스까? 광주에 있을 때 동네에 막국수 때 진짜 맛있는 곳 있었는데 없어졌을 때 슬펐어요. 저는 막국수는 딱 막국수란 메뉴를 시켜서 먹어본 적은 없고 항상 그 족발 시키면 오는 막국수밖에 안 먹어봤어요.
들기름 막국수 먹어보셨나요?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들기름 막국수 이름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다. 들기름이 진짜 고소하잖아요. 언니 자각몽 듣고 싶어요? 다음 곡에 틀겠습니다. 아, 족발 시키면 오는 막국수랑 완전 달라. 그냥 다른 메뉴 같은 느낌이야? 아, 진짜요? 대박. 메밀국수도 맛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좋아하던 음식 중에 하나가 팥메밀이었어요. 이제 약 10분가량 뒤면 끝날 시간이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이 곡을, 지금 나오는 이 곡을 듣고 두 곡을 더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 진짜 막국수는 국물이 끝내주죠. 아, 국물이 있어요? 다음에 봐, 도연아. 언니, how is the weather there? It's cool. 막국수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못 봤네. 오늘은 가족들끼리 외식한다고 늦었네요. 내일은 반드시 일찍 올 거예요. 그래도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군요. 뭐 드셨나요? 소울님도 해피 주말이요. 감사합니다. 레인님. 자각몽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노래 듣고 두 곡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라야. 국물 있는 건 동치미 막국수 같은 거? 아, 난 막국수는 그 족발 시키면 오는 것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군요. 동치미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오늘 처음 들어왔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와, 감사해요, 영민님. 앞으로도 자주자주 봬요. 언니, 어제 호첨당에서 돈가스에 소바 같이 있는 세트 시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호첨당이 식당 이름인가요? 오늘도 즐거운 소통이었습니다. 갯마을 차차차 보면서 편안한 밤 되세요. 아, 오늘 갯마을 차차차 하는 날인가요? 전 본방으로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쇼핑센터에서 한국 음식도 좀 사왔어요. 한국 음식 뭐요?
근데 되게 외국 분들이 한국 음식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K-푸드. 안녕하세요, 성엽님. 족발집 막국수 말고 안 드셔봤어요? 네. 오늘 여러모로 좋은 정보들을 알았네요. 여기는 정보통이에요. 서울 정보통. 헬로 피카츄. 알유 피카츄? 요즘 일본에 한국 음식 파는 마트 늘어난다고 하던데, 맞아, 이제 많이 팔더라고요, 외국에서도. 언니,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너도 짱이야. 즐거운 좋은 주말 보내렴. 이제 이 다음 곡이 막곡입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알 수가 있죠. 맞아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모여 계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Would you like to come to Iran? Of course. I want to see you, Mohi. 매실청 요리에 넣어 먹는 거를 알게 된 게 오늘의 소득입니다. 모르셨군요. 매실청 요리할 때 진짜 많이들 쓰시잖아요. 요 음식이 맛이 훨씬 더 감칠맛이 생긴다고. 근데 저도 엄마가 알려주셔서 알았어요. 요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에는. 그러면 모르실 수도 있죠. 언니, 어제 처음 썸네일 만들어봤는데 재밌어서 오늘도 만들어보려고 해요. 전 너무 좋아요. 저는 썸네일이나 멘트나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는 게 좋아요. 저도 만들어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오늘 알게 된 매실청으로 인해 매실청은 냉장고에 아 잠깐만 뭐라고 쓰신 거야? 오늘 알게 된 매실청으로 인해 냉장고에 있는 매실청은 해방될 예정입니다. 다 모르시는 분들 많았구나. 요리에 쓰이는 거. 오늘의 막국은 비밀 정원이에요. 매실청을 쓰면 뭔가 설탕보다 더 건강할 것 같은 느낌? 그렇겠죠? 그럼 전 마지막 엔딩 멘트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메이트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의 끝자락에서 메이트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고, 각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저도 제자리에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메이트분들만의 노력과 빛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하루도 소울메이트를 통해 얻은 힘으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울메이트라는 공간은 저와 메이트분들만의 열린 공간이니까요. 우리 여기에서 모두 좋은 기운을 가지고 가서 또 한 번 하루의 마무리를 잘 지어보도록 해요. 다음 소울메이트에서도 오늘처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좋은 힘을 나눠주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안녕. 오늘 엔딩 멘트는 4월의 깜빠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 날 따라왔는데 깜짝할 새 나만
네, 실청 만들 때 설탕은 30%만 넣고 만드시라냥. 꿀팁을 주시고 있으시네요. 주말도 설매와 함께 행복했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리다님. 여러분도요. 전 그럼 마무리 인사를 하고 가볼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좋은 밤 되세요. 깜빠니님도 점점 실력이 늘어가시네. 축하드려요. 맞아요. 거의 매일 멘트로 올려주시는 분들은 쓰면서 점점 느시는 것 같아요. 전 그럼 가볼게요. 안녕. 이루다님, 멜론님, 일로 안녕. 다음에 봐요, 아일리언스님. 크리스, 야스, 바이바이. 북둠님, 정설님, 바이오. 전 진짜 갑니다. 안녕. 글리티즈님, 플로우꽃님, 다들 다음에 봐요. 다빈님, 다이썸님, 킴츠님, 영권님, 손모델님. 모두 다음 솔메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가볼게요.